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지금 우리 몇 개 노? 두 개 했잖아, 그지? 그 아까 뭐 실명법에서는 뭐 유형, 배제, 특례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담법은 어떤 게 있노? 어? 가담법은 어떤 게 있노? 적용 범위,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그 다음 뭐 절차, 귀속청산의 절차, 이거지 뭐. 다 이게 요거잖아, 그지? 맞잖아요.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적용되려면 아까 뭐 비전형 담보면서 소비대차면서 예약 당시에 목적물 가액이 채권액을 뭐 해야? 초과. 그지? 그거. 그 다음 절차. 귀속청산 하는 절차. 그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 집합건물법에는 뭐 없고? 집합건물은 뭐 없고? 뭐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냐 이 말이지. 권리관계, 그렇지. 권리관계는 이거 소유관계. 무슨 관계? 소유관계와 그다음 뭐 관리관계. 요 두 개를 가지고 내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 그 뭐 우리 등기법 선생님 강의 잘 하시니까 그지? 등기법 선생님 강의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니까 여기는 이 권리관계는 구분 소유. 무슨 소유? 구분 소유를 가지고 내는 거지. 구분 소유는 크게 몇 개로 나누노? 세 개로 나누잖아요. 무슨 부분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무슨 건? 대지권. 대지권. 그럼 세 개를 두 개. 세 개를 두 개로 나눠라. 건물과 토지. 뭐, 건물, 토지. 건물은 무조건 전유 부분 아니면 무슨 부분? 공용 부분이지. 그지? 그럼 전유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무슨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지. 그지? 구조상, 이용상, 무슨성이 있다? 독립성. 독립성이 있으면서 됐습니까? 네. 구조상, 이용상, 무슨성이 있으면서 독립성이 있으면서 구분 소유, 구분 행위가 있으면 무슨 소유? 구분 소유가 될 수 있대. 그러면 여러분 전유 부분은 그러면 이제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이다 하면 구조상 공용 부분을 가리키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 되라? 확 집어간다 하면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주차장. 자, 금방 다섯 개 따라 세라. 금방.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다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다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시키는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요. 무슨 베이터? 다시.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노래 부르듯이 딱. 그게 무슨 상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떤 게 규약상 공용? 이걸 구조상 공용 부분을 법정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한다. 당연히 공용 부분이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물리적으로는 전유지만 됐습니까? 물리적으로 전유. 규약에서 공용 부분. 이걸 규약상 공용 부분. 이 등기법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지 내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법 이거 알면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떤 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고? 그렇게 맞다 맞는데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메토, 메토, 101호, 전유분 공용부분. 전유부분이지. 101호. 101호 전유부분이잖아요. 이 전유부분을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다? 관리 사무실로 쓰고 있단 말이지. 관리 사무실로. 이걸 무슨 상 공용부분?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니. 101호를 물리적으로는 전유지만 이게 이제 뭐 관리 사무실로 쓰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실로 쓰거나 됐습니까? 뭐 아파트 노인정으로 쓰고 있거나 하면은 이걸 무슨 상 공용분? 규약상 공. 그래서 이 구조상 공용분은 한번 공용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절대로 전유분으로 전용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상 공용분은 규약상 메토 101호 관리 사무실 쓰고 있는데 이것만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 멋있게 지었습니다. 무슨 어떻게? 멋있게 지었다. 이게 관리 사무실을. 그럼 여기로 이제 옮기잖아요. 그럼 용도가 뭐 되면은 폐지되면은 전유분으로 전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구조상 공용분은 절대로 전유분으로 전용할 수 없지만 무슨 상 공용분은 규약상 공용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규약상 공용부 아까 101호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 뭐만 둔다? 표제부. 표제부에 뭐 공용 관리 사무실이다 하는 걸 표시하는 거. 그 공용부분의 취지만 뭐 한다? 기재. 하고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용도가 폐지되면 다시 무슨 부분으로 전유분으로 전용할 수 있다 해서 구분 소유로 다시 분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니까 되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은 됐습니까?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뭐로 보면서 구분 소유자의 뭐로 보면서 공유로 보면서 어 됐습니까? 공유로 보지만 민법상 무슨 지날 공유와 어떻게 다른가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 어? 공유지만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지만 지분 인정한다 이게. 지분 인정하는데 지분은 전유분의 원칙 전유분의 무슨 비율 면적 비율 전유분의 무슨 비율 면적 비율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등기부 떼잖아요. 어? 건물 등기부 때문은 예를 들면 500이요 몇호? 500이요 그럼 무슨 부분의 등기부고? 전유분의 등기부지. 그러면 여러분 3,000평당 1,000만원씩 주고 32평 분양 받았단 말이에요. 3억 2천. 그럼 이거 제곱미터로 꽂으려면 분수로 나타나 빨리 분수로 분수로 소수로 하지 말고 분수로 얼마? 소수 분수 구분 못하는 사람이 분수로 분수로 빨리 떼라. 분수로 시험 문제 온다니까. 분수가 오리지널이 이게 분수 분수 떼라 빨리. 무슨 참 121번 예우했네요. 등기법 지정한 121분의 300, 하면 이거 뭐 3.3058.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3을 곱하면은 105. 얼마 얼마 제곱미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등기부 딱 떼보면은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84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거든. 어? 얼마 곱하노? 평으로 꽂히려면 얼마 곱하노? 분수로 해라니까. 얼마? 그렇지. 400분의 121 하면은 0.302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분수로 예우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 다 해놓고, 여러분은 제일 억울한 게, 공부를 안 해서 틀렸다. 괜찮거든. 왜? 나는 뭐 한가 봐. 띨빵한가 봐. 하고, 더 공부 다 해놓고 틀리면 그걸 두 자로 뭐라노? 바보. 이런. 어? 야, 하면은 3.3, 382, 24, 34, 12 하면 25평이지. 몇 평만 기재되어 있다? 25평. 등기부에 몇 평으로 딱 기재되어 있다? 25평. 하지만 내가 살 때는 몇 평값 주고 샀노? 32평. 한데, 그럼 요렇게 105.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등기부 딱 떼보면은 뭐 84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나머지 7평은 어디 갔노? 공용 부분. 그렇지. 그래서 공용 부분은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고
반드시 전혀 공간이 무슨 성? 일체성. 됐습니까? 근데 대지권은 전혀 공간이 무슨 성? 일체성. 대지권은 설명하려면 한 시간 넘게 걸리니까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등기법. 그럼 등기법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되라? 대지권 1, 그 다음 2, 가등기, 등기 종류, 어? 벌써 몇 개 맞췄노? 세 개. 각종 권리 관한 등기 절차, 저당권, 근저당권, 임대차, 거기서 무조건 나온다. 무슨 건? 저당권, 근저당권, 임대차 등기, 거기서. 각종. 그렇게 하는 거지. 벌써 12개 중에 4개 맞췄다, 이게. 3분의 1. 등기는 그렇게 해갖고 한 20개 찍으면은 10개 맞출 수 있다, 이게. 그냥 등기는 그냥 공부해가지고 등기책 달달 외워도 10개 못 맞춘다. 민법적 시스템이 안 되면은, 어? 이 대지권은 뭐에 대한 권리? 건물이 토지에 대한 권리. 대지권 아직 개념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게. 대지권. 이게, 어? 천생건데, 토지 몇 평? 100평. 선생건 땅에서 없다. 없는데, 이제 그냥. 요 토지 등기부인데,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1번 천생.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00평을. 근데, 친구 8명이서, 몇 명이서? 누구로부터 샀다? 천일생으로부터 샀거든. 그러면 이번 갑, 외, 매딘, 7인 해가지고 샀단 말이지. 토지 사가지고. 그럼 토지는 누구? 친구 8명 거 됐습니까? 사가지고 몇 명이서? 돈을 똑같이 내가지고 토지 사고, 똑같이 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를 지었네? 4층 빌라를 지었단 말이지. 몇 층 빌라? 4층 빌라.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추첨해가고 갑이 301호를 자기가 가지기로 했거든. 됐습니까? 예. 그러면 요 301호 이제 건물 등기한다. 건물 등기부. 네? 여러분, 등기, 구분 소유잖아요. 등기부 몇 파트로 나오노? 네 파트로 나오잖아. 집합 건물은. 몇 파트? 네 파트. 그치? 토지 등기부 있다, 지금. 예?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뗄 필요가 없어서 안 되는 거지. 그럼 제일 앞에 표제부는 이걸 뭐라노? 막 집에 간다, 뭐. 용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냐고. 일동 건물의 표제부. 외워야 된다. 무슨 동? 일동 건물의 표제부. 용어를 전유분의 표제부 또는 구분 소유의 구분 건물 구분 소유의 표제부. 이 전유분 갑구 전유분 을구 이렇게 하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요 일 등기부 시험 문제 나온다. 이 등기부 이러면 등기부 나온다고. 아까 등기법 시험 문제 1 대지권 2 가등기 3 등기 종류 4, 등기부 구조. 대지권 나오면서 등기부 구조 이런 거 나온다고. 막 등기 공무원이 절차 뭐 등기 그런 거 안 나온다고. 그 다음 등기 신청 서류. 아까 했죠.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거기서 각종 권리 관한 등기 절차. 그럼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저당권 이전할 때. 저당권 이전했다. 채무자 누구한테 갖고? 양수인. 채무자는 누가에게, 어? 양수인에게 어느 등기 말소, 주 등기 말소, 그런 거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하잖아요. 일동 건물의 표제부는, 그럼 위에는, 어? 위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사항. 됐습니까? 그럼 밑에는? 밑에 건? 일동의 표제부잖아, 이거. 위에는 뭐 일동 건물의 표시사항, 밑에는 토지 전체. 무슨 전체? 토지.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금방 뭐래노? 토지 몇 평? 100평. 전부 다 여기다 기재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유분은 표제분은 위에는 무슨 부분? 전유부분. 밑에 거는 이제 무슨 건? 대지권. 무슨 건? 대지권인데, 요거 뭐 한 사람당 100평을 몇 명이서? 8명이서 나누잖아요. 어? 그러면 한 사람당 몇 평? 12.5평이거든. 그럼 12.5평을 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율로 나타낸다고. 여기는 아까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예를 들면 토지 전체 얼마? 33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100평. 예를 들면 100평 하면 여기는 대지권은 소유권 하고 330분지의 42 이렇게 비율로 나타난다. 이걸 대지권이란다. 이게 무슨 건? 대지권. 그러면 전체 면적 330제곱미터 곱하기 330분지의 42 하잖아. 그게? 약분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 위에 분자만 계산하면 되거든. 42제곱. 42제곱미터 하니까 얼마고? 0.3 곱하기 3, 4, 12, 3이는 6, 12.6평인데 12.5. 그래서 대지권은 몇 평이다? 301호가 몇 평? 몇 평? 12.5평이다. 이런 말이지. 요렇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어쨌든 요 몇 호에 있지만, 301호지만 토지에 대한 자기 몫을 무슨 권이란다? 대지권이란다. 예. 그럼 여기에서 대지권이 몇 평, 몇 평? 12.5평인데 평으로 나타나지 않고 요렇게 뭐 권리에 대한 뭐로 나타난다? 비율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다. 간단하게 그냥 예를 설명하면 그렇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최초로 요 301호 보존 등기할 때는 몇 초로? 최초로 301호 보존 등기할 때는 나머지 표제부 개설 등기 요런 걸 몇 개? 8개를 무슨 시에? 동시에 뭐 기재하려고? 소유권 330분지의 42를 몇 개 만들려고? 8개. 그러면 요 전체 면적에 곱하면 아까 몇 평? 12.5평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8개 합치면 몇 평이고? 토지 100평. 토지 100평이 몇 번 등기? 두 번. 100평이 몇 번? 두 번. 어디에? 지금 토지 100평을 건물에 해놨잖아요. 그럼 토지 등기부 요 지금 갑에 몇 인? 7인 했잖아요. 요 죽이는 걸 뭐라 하냐면 대지권 뭐 취지 등기다. 이런 등기. 됐습니까? 다시 대지권은 어디에다 기재하고 빨리? 건물 표제부 하단에 기재하고 토지, 그럼 100평이 몇 번 등기? 두 번. 1부동산 1등기 원칙에서 어느 한 개를 죽여야지. 어느 거 죽이냐면 요 토지 등기부 죽인다고. 요거. 여기다가 3번. 무슨 건 등기? 대지권 취지 등기.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토지에 요 죽여놓은 토지 소유권 이전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일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토지 등기부는 뗄 필요가 없다. 다시 토지를 어디에다가 기재해? 빨리 어디에다가? 토지를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 하단 위에는 아까 1동의 표제부 하단에는 위에는 뭐 건물 전체 밑에는? 그렇지. 그 다음에 전유부는 위에는 뭐 전유부는 밑에는 무슨 건? 대지권. 대지권은 뭐로 나타난다? 권리에 대한 뭐로? 비율. 그런 거 나온다 시험에. 그런 거. 그럼 토지를 전부 다 어디에다 등기했노? 빨리. 건물 하단에 했지 않? 그럼 토지 죽여야지. 그 죽이는 걸. 그래서 요 건물에 등기하는 걸 대지권 등기, 지역권 등기하고 비슷하다 말이지. 요걸 무슨 건 등기, 대지권 등기, 토지 죽이는 걸 대지권 뭐 취지 하고 나면 토지에 일 죽여놓은 거, 이전 죽여놓은 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고 죽여놓지 않은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나온다 등기법에. 그럼 대지권은 어쨌든 뭐 등기법 시간에 하고 꼭 해야 되는데 이게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어디에서 나온다? 등기법. 중개사 하면서 대지권을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대지권은,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가격 시세가 얼마라는 거 알면서 대지권 몇 평이에요? 아, 몰라. 대지권이 뭐 그런 것도 있어? 이런 이야기 하거든. 대지권이 중요해. 대지권이 많, 여러분 그죠? 서울 같은 데는, 여러분 목동 같은 목동 1단지 이런 데 그냥 24평이 됐습니까?
24평이면 전유면적 한 18평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12억씩 15억씩 하잖아요. 왜냐면 대지권이 24평이거든. 무슨 건이? 대지권이 하니까 이거 12억씩 이렇게 한다고. 다시 그럼 무슨 추가하면은? 재건축하면은, 근데 여러분 보통 일반 아파트 32평 있잖아요. 대지권 보통 한 8평에서 한 12평 이렇게 되거든. 되겠습니까? 땅에, 내 땅에 대한 지분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주상복합은 4평이나 6평 이래밖에 안 되거든, 주상복합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2평도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대지권 모르고 막 투자 개념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서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렇지. 할 때 잘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요거 난다. 요거 집합건물은 아까 제가 뭐 이해가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해 가게 하려면 한 시간 넘게 걸리니까 그건 등기법 시간에 하고 민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무슨 부분? 공용 부분은 됐습니까? 요 민법 오리지널 공유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그러면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의 공유. 첫째.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죠? 여러분 구분소유는 언제 구분소유가 성립하노? 여러분 가면 자 일반 단독 건물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노? 아니 일반 단독 건물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노? 완공시 무슨 등기 안 해도 보존 등기 안 해도 완공, 신축, 완공하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구분 건물도 마찬가지다. 언제? 완공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꼭 기억한다. 그럼 자, 그러면은 여섯 세대가 산다 이게? 이거 뭐 한 사람이 소유하면은 이거 무슨 가구? 다 가구. 일가 이렇게 기억한다 이게? 무슨 가구? 다 가구. 그 다음에 빌라 하면 소유권 몇 개? 6개. 이걸 뭐 다세대. 이게 무슨 소유? 구분 소유지. 그러면 이거 언제 구분 소유?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언제? 완공시 넉자 구분 행위 또는 뭐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무슨 소유? 구분 소유. 그거 없으면 무슨 가구? 다 가구. 그래서 구분 소유냐, 다 가구냐, 언제 결정? 완공 시, 뭐, 늑자, 구분 행위, 또는 뭐, 구분 소유 의사. 있으면 뭐, 그래서 구분 소유는 보존 등기해야만 구분 소유 된다 하면 OX? X, 뭐 없이, 등기 없이, 뭐, 완공과 함께 무슨 행위? 구분 행위. 그치? 그거 한다. 시험 문제. 지금 됐습니까? 다시, 다가구 구분 소유는 언제? 완공 시 무슨 행위? 구분 행위. 또는 뭐? 구분 소유 의사가 있으면 무슨 소유? 구분 소유. 그게 없으면 뭐? 다가구. 하고,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건 민법에 나온다.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하는 것은 언제? 공부 좀 해라. 대장에 등록되는 시점. 시기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언제? 대장에 등록되는 시점. 그러면 대장에 만약에 한번 공용 부분은 무슨 가지? 끝까지. 그 이후로 절대로 전용 부분을 전용할 수 없다. 단, 무슨 상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용도가 폐지되면 전용 부분을 전용할 수 있다. 그지? 그러면 다시, 전용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는 언제 기준? 대장에 등록되는 시점.
대장이 처음 등록하는 할 때 한 번 공룡부는 무슨 가지 끝까지 단 무슨상 공룡부는 규약 그거 그걸 가지고 낸다면 요 앞에 그게 이제 권리관계 소유관계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지문 가지고 내는 거지. 대지권은 안 내고 거의 뭐 공룡부는 하고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전유분과 공룡부는 대장이 등록되는 시점 그 다음에 다가군지 구분 소유인은 뭐 왕공과 함께 뭐 구분 소행위가 있으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치 그거 중요하다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에서 공용 부분의 공유인데 오리지널 공유와 어떻게 다르냐 근데 여러분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유분과 일체성 무슨 시? 반드시 근데 대지권은 아까 좀 만약에 32평 같으면 아까 토지에 예를 들면 12.5평이다 어? 330분제 42지분을 항상 전유부분이 이전하면 아까 등기부분 무슨 부분은 등기부분만 있었노? 전유부분이 등기부에 기재했잖아요. 그럼 요 전유부분이 이전하면 거기에 있는 무슨 부분도 이전하고 공용부분도 이전하고 표제부에 있는 대지권도 무슨 게 함께 원칙은 일체성. 그래서 여러분 구분 소유에서 또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러분 머리 가지고 풀면 안 된다. 배운 대로 풀어야지. 이 구분 소유에서 소유권의 대상 무슨 권의 대상? 소유권의 대상 하면 어느 거? 전유 부분만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부분만? 전유 부분만. 왜 등기부 있는 게 아까 무슨 부분의 등기부? 전유 부분의 등기부잖아요. 그냥 일동의 표제부와 그다음 전유 부분의 어? 그럼 전유 부분이 이전하면 무슨 부분도 따라오고 공용 부분도 따라오고 대지권도 따라오기 때문에 구분 소유에서 소유권의 대상 하면 무슨 부분만 전유 부분만 이렇게 한다. 권리의 대상 하는 것은 무슨 부분만 전유 부분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유 부분과 무슨 성 일체성. 그럼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이런 말 쓴다. 무슨 적으로? 원칙적으로 전유분과 일체성이지만 대지권만 토지만 따로 떼어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규약. 다시 무슨냐? 규약. 다시 규약 공정정세에서 무슨 도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대지권만 토지만 따로 떼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그럼 여러분 아까 100평에다가 4층 빌라 지었잖아. 그지? 그럼 한 사람당 몇 평? 12.5. 근데 이게 300평 사가지고 빌라 지었단 말이. 그럼 한 사람당 몇 평? 하면 뭐 37.5평이잖아요. 예? 그럼, 근데 이게 건물 앉아있는 면적은 예를 들면 60평이라고 했을 때, 어? 금폐율 60% 하면은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필요한 것 딱 몇 평만 있으면 되노? 100평. 그럼 나머지 요 200평은 잘라서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 규약 또는 뭐 공정정세에서 무슨 도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유 분과 무슨 성 일체성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 반드시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공용 부분은 무슨 시가 나와야 되고 빨리 반드시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전유 분과 일체성이고 예외 두 개 빨리 뭐 규약 공정증서에서 무슨 도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대지권만 따로 떼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주로 나오는 건 그러면 이런 공용 부분의 지분만의 양도 처분 지분만의 양도 처분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반드시 전유분과의 무슨 성 일체성 두 번째 공용 부분의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무슨 상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하면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 하면서 등기하면서 아까 무슨 부분만 둔다? 표제부. 규약상 공용 부분 나오면 무조건 아까 머릿속에 몇 호? 101호.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네? 관리 사무실.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부만 둔다? 표제부. 그렇지. 등기하면서 무슨 부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규약상 공용부 나오면 무조건 101호를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다? 관리사. 전유부는 전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폐지되면 옆에 새롭게 멋있게 지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용 부문은 분할 청구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공용 부문은 절대로 분할 분리 따로 금방 몇 개 이야기? 몇 개? 세 개. 절대로 없다. 전원의 근데 가끔씩 이제 함정이 이렇게 하거든.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공용 부분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너무 OX, X. 아까 분리는 아까 어느 것만 된다. 어느 것만. 대지권만. 그것도 두 개. 뭐? 규약 공정서. 판결받아갖고 대지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너무 OX, X. 두 개 아니면 안 된다. 절대로. 어느 거? 규약 공정서.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뭐 사용은, 요거, 사용은, 우리 오리지널 공유는 사용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전부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지만, 요거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요거 잘 나온다. 무슨 데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 일반적으로 공유물의 변경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요거는 몇 분의 몇, 총 몇 분의 몇,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결의. 단, 근데 단,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변경일 때는 통상의 집회결의. 통상 집회결의, 무슨 수? 과반수. 그지? 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 요 두 개 잘 출제하고, 그지? 그거. 그 다음에 뭐, 공용 부분의 관리는, 뭐, 무슨, 어? 어, 지분의 과반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용 부분의 수익은, 수익, 비용, 이런 건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그럼 여덟 번째, 상속인이 없이 사망. 상속인이 없이 사망 또는 구분 소유 포기. 구분 소유 포기하면은 누가 가져간다? 국가가 국유 이런 거 가져. 주로 요 두 개 잘 낸다. 요 두 개 하고 절대로 뭐 분할 분리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게 무슨 관계? 아까 권리 관계는 간단하게 무슨 소유? 구분 소유 몇 개? 몇 개? 세 개. 세 개를 몇 개? 두 개. 건물과 뭐? 토지. 그럼 여러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절대로 전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 근데 상가 건물을 지하주차장은? 금방만 해놓 구분 소유가 되는,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팔려고. 그러면 아파트 지상 주차장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다. OX. 확 집에 간다. 아파트 지상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다. OX. 뭐가 O고 X지. 대지권이지. 토지인데. 다시 아파트 무슨 주차장은 지상 주차장은 무슨 건 대지권이지. 아파트 밖에 있는 그 지상 주차장은 밖에. 지하 주차장은 무슨 부분? 빨리. 공용 부분. 상가 건물의 지상 지하 주차장 전용으로 전용 구분 소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반드시 이제 그럼 유료 주차장 그런 거 가지고 내는 거지 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지고 내느냐면은 관리 관계. 무슨 관계? 관리 관계인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프린트 1페이지 보면, 분양자의 담보 책임, 한번 보자. 분양자의 담보 책임인데,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다시 뭐, 건물의 뭐, 주요 구조부와 지방공사 하자는 몇 년? 10년. 급하게 하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몇 년 범위 안에서? 5년. 그러면 그거 잘 나오겠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앞뒤가 바뀌었네. 기간의 기산 기간을 시작하는 점 그거 꼭 기억해야 되겠지. 그지? 전유부는 뭐 한 날? 인도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기간을 계산 기산. 그 다음 공용부분은 준공검사를 뭐라고 하노?
사용검사일 또는 그럼 준공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거 뭐 사용승인일 되겠습니까? 그거 잘 나온다. 아까 전유부는 언제부터 담보책임기간은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뭐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그 다음 하자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끊고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끊고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끊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그러니까 된 날로부터 1년이다.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뭐 된 날 와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게. 그 다음에 관리 관계로 갑니다. 무슨 관계? 관리. 그까지가 이제 무슨 소유? 빨리. 구분 소유. 소유 관계. 권리 관계고. 권리 관계고. 그래서 집합금으로는 딱 두 파트. 권리, 소유 관계, 권리 관계 또는 무슨 관계? 관리 관계. 둘 중에 한 개에서 나온다. 한 문제 나오니까. 두 문제 나오면 하나하나 이렇게 나온다. 관리 관계는 이제 무슨 단어부터 출발하냐면은 관리단. 무슨 단? 관리단.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무슨 자? 구분 소유자. 다시 무슨 소유자? 구분 소유자. 소유자라 해야 된다. 여러분 전세권자나 임차인을 뭐라고 하냐면 점유자. 점유자는 관리단이 될 수 없다.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구성하고 소유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구성원이 되고 관리단은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됐습니까? 당연히 뭔다? 구성. 무슨 단? 관리단. 무슨 자로서 구성하는 단체. 소유자로서 구성하는 단체고 그러면 이제 그 관리단 기관인데 기관은 두 개로 나온다. 1, 2번, 3번 묶어서 그 관리단 기관인데 2번과 3번은 묶어서 무슨 단 기관? 관리단 기관인데 관리단 집회 땡땡 해가 의결 기관. 무슨 기간? 의결기간. 뭐하는 기간? 뭐하는 기간? 결정하는 기간. 그걸 무슨 기간? 의결기간. 그래서 이런 소유자로서 모여서 결정하는 것. 그걸 무슨 단집회? 관리단 집회. 관리단 집회는 아까 무슨 기간? 의결기간인데 두 개로 나온다. 다시 뭐 정기집회와 임시집회. 정기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몇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답니다. 누가 소집하노? 관리인이. 임시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구분 소유자 몇 분의 1, 5분의 1 소집 요구가 있으면 관리인이 소집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근데 요 아까 관리단 집회는 아까 무슨 기간이면서 의결 기간이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관리단 집회 없는 다시 금방 뭐랬노? 관리단 집회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 관리인. 관리인은 아까 줄땡겨서 요거는 아까 2번과 3번은 관리단 기간이라 했잖아. 그지? 1번은 아까 2번은 아까 무슨 기간? 의결 기간. 3번은 집행 기간. 무슨 기간? 집행 기간. 대표적으로 누구? 관리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일 때 10인 1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답니다. 몇 인 이상일 때 10인. 그럼 구분 근데 관리인은 대표자고 전문 경영인이잖아요. 대표자는 전문 경영인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임기는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규약으로 정한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관리단 집회를 가지고 잘 냅니다. 그럼 요 집회 뭐 또 소집일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되고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 그런 건 다 뭐 문제풀이 할 때 하고 큰 그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약? 규약. 무슨 약? 규약. 무슨 약? 규약. 새까만 걸 실어 해놨네. 오직 뭐 내부상
자기들끼리에서만 적용된 사항이 해야지 규약에서 제3자와 조금이라도 관계되는 사항이 들어있으면 그 규약은 유효무효? 무효. 그러면 규약에서 가면 뭐가 나오면 무효냐 하면은 규약에서 여섯 자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은 다시 뭐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은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와도 관련이 있노? 제3자. 아까 했죠. 규약에서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규약에서 여섯 자 물권적 청구권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누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3자와도 관련. 그래서 규약에서 제3자와 관계되는 사항이 나오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무효고. 그다음에 규약 줄땡겨서 임의적이다. 무슨 적이다? 임의적이다. 규약이 없는 관리단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규약이 없으면 아까 어디에 관리단 집회 결의로서 결정하면 되거든. 그래서 아까 관리단 집회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없지만 규약이 없는 관리단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규약이 없으면 아까 뭐 관리단 집회 결의로서 결정하면 되거든. 그래서 규약은 임의적이다. 즉 규약이 없는 관리단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규약은 됐습니까? 규약은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 그래서 아까 규약에서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여러분 상가에서 만약 업종 준수업무를 위반하면은 무슨 준수업무를 위반하면은 업종 준수업무를 위반하면 단전 단수할 수 있다는 규약은 유효 무효? 여러분 대한민국은 무슨 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죠? 응? 그럼 여러분들, 막 대학생들이 어떤 BMW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셀러리맨이 보면 눈에 총알 칩니까? 총알 안 칩니까? 총알 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요즘 아이 장난감 하나 사줄라 해도 기본 5만원. 사줬다? 그러면 딱 사주고 나면은 아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합체해야 좋은 거 나와. 그럼 또 사줬잖아요. 아빠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네 개 합쳐야 파워그레이트 막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아버지 소주 한 달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막 BMW 몰고 가 그럼 눈에 총알이 튀잖아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거든. 그게 이 사회를 끌어온 힘이라고. 내 거 내 마음대로. 근데 아니 그 내가 분양 받았는데 아니 업종 준수업무 위반했다고 해서 입주민들이 수도 끊고 전기 끊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맞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준수 업무를 위반하면 규약에서 단전 단수할 수 있다는 규약은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와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관계지. 제3자와 전혀 하고 그 규약에서 그런 규약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단전 단수할 수 있던 그런 강력한 제재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그래서 규약은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 그럼 제3자와 관계가 들어 있으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규약이 없는 관리단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 뭐 하는 거고. 그 다음 의무위반자의 조치인데 무슨 위반자의 조치? 의무위반자의 조치.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구분 소유는 어떤 한동 건물에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이익에 반한 행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조변경 금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이런 의무위반자가 생겨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1차 무슨 정지?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세 개 같이 한다. 다시 뭐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다시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다시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는 대표자는 몇 사람이고 한 사람이지. 그런 거 나온다.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어떻게 직접 행사한다. 예? 어떻게 행사한다? 직접 행사. 어떻게 행사한다? 직접 행사. 했더니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들으면 몇 차? 2차. 무슨 금지? 사용 금지, 경매 청구. 요거는 누가 위반했을 때? 소유자가 위반했을 때고. 여러분, 아까 했죠? 대한민국 자본주의잖아요. 아니, 근데 입주민들이 사용 못하게 하고,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 없는데도 경매 청구하는 거는 그건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지. 무슨 주의에 대한 도전? 근데 입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렇게 하려면은 어쨌든 이건 소유자 사용 금지와 경매 청구는 누가 위반했을 때? 소유자가 위반했을 때고, 해제 및 인도 청구는 점유자, 임차인. 예를 들면 그죠? 예를 들면 됐습니까? 요 702호를 됐습니까? 몇 톤을? 아가씨 세 명이 요걸 임차해가지고 비밀 요정으로 만들었거든. 됐습니까? 무슨 요정으로? 낮에는 조용히 있다가, 됐습니까? 아, 밤에만 되면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 아파트를 활보하더라, 이게. 아저씨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지. 아, 근데 이게 아이들 교육상에,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이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아, 이게 아가씨 세 명이 이렇게 비밀 요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까 1차 누가? 대표자 한 사람 누구?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무슨 정지?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를 청구했더니 아가씨들은 무슨 가파로? 막가파. 와, 소유자는 지금 다른 데 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한 달에 월세인데 월세가 400만 원이거든. 아, 예를 들면 그럼 소유자는 제발 아가씨 어떻게 조금 어떻게 살아줘. 그렇지. 이거 한 몇 년 살면은 아파트 한 채 다 뽑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 아가씨들은 아, 이게 소유자만 뭐 나가라, 자본주의니까 소유자가 나가라만 안 하면은 이거 계속 살아도 돼. 그래서 아까 1차 무슨 정지?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청구했더니 아가씨들이 무슨 갚아? 막 갚아. 근데 그럼 도저히 이제 그럼 누가 해제하면 제일 좋은데? 소유자가. 어? 소유자가 해제하면 소유자는 오히려 더 어떻게 오래 살아달라고냐는. 그래서 입주민들이 안 되겠다. 계약 당사자도 아니면서 소유자도 아니면서 아까 뭐 해제 및 인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누가? 고 다시 누가? 대표자, 대표자 몇 사람? 한 사람.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 구분 소유자가 끊고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어디에?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사용 못하게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경매하고, 또 아까 점유자가 사용하고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뭐 계약 당사자도 아니면서 해제하고 무슨 청구? 인도 청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1차, 2차 전부 다 대표자 꼭 기억한다. 그런 거 나온다. 사람. 1차는 대표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무슨 점? 직접 행사. 뭐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 직접 청구했더니 무슨 가파로 나가더라? 막가파. 그럼 2차는 어디에 청구? 대표자가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사용 못하게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경매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뭐 하면서? 해제하면서 인도 청구. 그런 거, 그런 거. 시스템. 업무 위반자의 조치. 그런 거 나온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6번 재건축 갑니다. 재건축 몇 분의 4? 5분의 4. 몇 분의 4? 5분의 4. 5분의 4인데, 몇 분의 4? 5분의 4인데. 그러면 여러분, 5분의 4인데, 자, 재건축 결의가 있었습니다. 몇 프로? 80%. 자, 근데 만약에 78%가 나왔다. 그걸로 끝나뿐다. 부결. 근데 이제 82%가 나왔단 말이에요. 재건축 결정이 됐을 때, 그럼 반대하는 사람, 아까 몇 프로? 18%.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시험 문제. 됐습니까? 재건축 몇 분의 4? 5분의 4인데 5분의 4 결의가 있었다. 결의가 있었대. 그럼 어쨌든 80%는 통과됐다 했는데 새까만 글씨 그런 거 나온다. 뭐를 소집한 자? 소집한 자는 뭐 없이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 그것도. 무슨 면? 서면으로 채권하여야 한다. 그런 절차. 채권을 받은 구분소유자는 채권 수령일로부터 몇월 이내에? 2월 이내에 회답해야 되고, 그 다음 채권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뭐하지 않는다는 뜻,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 으로 해당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채권기간이 경과한 때는 재건축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몇월 이내에,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뜻을 해당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무슨 가로?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재건축 몇 분의 4? 5분의 4인데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건축 경우 충족 여부는 각각 건물마다 그런 거 됩니다. 무슨 건물마다? 각각 건물마다 동별로 다시 뭐 동별로 몇 분의 4? 5분의 4. 그 다음 복구입니다. 건물 가격 몇 분의 1 이하? 2분의 1 이하 멸실시 복구인데 이거 공용 부분 복구겠지 그지? 전유 부분은 뭐 복구하든 말든 관계없고 공용부는 복구인데 2분의 1 이하일 때는 각 구분 소유자. 그 다음에 건물 가격 몇 분의 1 초과? 2분의 1 초과 멸실시 복구는 건물 가격이 2분의 1 초과 멸실시 복구는 재건축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다. 몇 분의 4? 5분의 4.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640페이지로 가는데 640페이지 대표 예제에 가잖아 그지? 찾습니까? 예. 자, 집합건물의 형님이 관리하는 법률상 구분소유자 5분의 4. 여러분 5분의 4, 자 고개 들고 5분의 4, 3개 재건축 결의와 건물 가격 몇 분의 1 초과 2분의 1 초과 멸실시 복구하고 하나 더 있다. 서면에 한 합의. 뭐에 한 합의? 서면에 한 합의 이렇게 표현한다. 뭐에 한 합의? 서면에 한 합의. 이 연대서명. 무슨 서명? 연대서명. 막 내용을 적고 몇 분의 4 결의가 있으면 5분의 4 결의가 있으면 모여서 다시 뭐? 모여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걸 뭐에 한 합의? 서면에 한 합의. 내용 적고 무슨 서명 받았다? 연대 서명 몇 분의 4? 5분의 4 하면은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까 관리단 집회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그거하고 구분한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는데 5분의 4 그럼 답은 바로 몇 번이고? 1번. 그 다음에 공용분의 변경 아까 몇 분의 몇? 4분의 3. 그 다음에 경매 청구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전부 다 몇 분의 몇? 4분의 3. 자 여러분 거기에 밑에 해설이 있잖아요. 4분의 3 5개. 4분의 3 몇 개? 5개. 그 1번, 3, 1번 4번 내오고 다시 뭐? 1번 공용분의 변경 몇 분의 몇? 4분의 3. 그럼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몇 분의 몇? 4분의 3. 그 다음 아까 뭐 2차 업무 위반 뭐 사용 금지 경매 청구 인도 해제 및 인도 청구 몇 분의 몇? 4분의 3. 다시 공용분의 변경 몇 분의 몇? 4분의 3.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몇 분의 몇? 4분의 3. 그 다음 뭐 사용 금지 경매 청구 인도 청구 몇 분의 몇? 4분의 3. 그 다음 5분의 4, 5분의 4 재건축 결의. 그 다음 건물 가격 아까 몇 분의 1 초과 2분의 1 초과 멸실시 복구 하나 더 서면에 한 합의 그 세 개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뭐 집합 건물은 여러분 한번 책 쭉 읽어봐요. 그런 걸 가지고 낸다 하는 거 기억하고 그지? 잠깐 쉬었다가 주택하고 상가 살핍니다.